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양구군 양구읍 상리에 위치한 사거리 번화가의 2층 모텔입니다. 대지면적은 109평이고요. 2층으로서 총 객실은 13개입니다. 약간 뒤쪽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1년 4계절 거의 만실에 가까운 그런 유명한 모텔입니다. 대지면적이 총 109평,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건축면적은 56.9평, 연면적은 123.3평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요, 아주 뻥 뚫린 사거리 로타리에 위치해 있고요.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양구원에도 군부대도 많고 또 1년 4계절 아주 많은 사람들이 또 관광객하고 군부대 군인 가족들 또 연인들이 와가는 그러한 지역이죠. 그래서 1년 4계절 거의 모텔이 객실이 만실에 가까운 그러한 아주 유명한 모텔이 되겠습니다. 실제 제가 현장을 답사하고 내부를 확인해 보니까 최고급 자재로서 깔끔하게 내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보일러실 9.3평이고요. 1층은 56.9평, 객실이 6개와 사무실 하나가 있고요. 2층은 객실이 7개로서 총 13개의 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복도식으로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고요. 자, 내부를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최고급 자재로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내부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에어컨, 냉장고, 책상, 텔레비전, 그리고 기타 가전제품으로 깔끔하게 모텔 내부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만 해도 이제 번화가 사거리고요. 양구만 해도 이제 군인 가족, 또 군인 연인들, 또 우리 장병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1년 4계절 거의 만실에 가까운 그러한 모텔입니다. 화장실도 아주 깔끔하고 최고급 자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도 이쪽을 한번 이렇게 방문하면서 전체적으로 볼때 1층과 1층의 구조가 유사한 방 크기인데요. 그리고 아주 깔끔한 내장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상계단의 모습입니다.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비상계단의 모습이고요. 약간 측면과 뒤쪽에서 촬영한 겁니다. 대지면적은 109평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연면적은 123평입니다. 1층은 객실이 6개, 그리고 2층이 객실이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요. 사거리 번화가 위치한 1년 4계절 거의 만실에 가까운 그러한 모텔이 되겠습니다. 본 부동산으로부터 양구 버스터미널까지는 걸어서 한 2, 3분 거리고요. 춘천 IC까지는 40분, 그리고 춘천 시내까지는 약한 35분 정도 소요되는 양환교통망의 그런 철근 콘크리트 모텔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내부를 잠깐 살펴보실까요? 객실 내부에는 총 13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내부에는 에어컨, 냉장고, 책상, 텔레비전, 그리고 기타 가전제품으로 아주 깔끔하게 내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1층이, 하고 2층하고 모두 합해서 13개의 객실을 운영하고요. 1층에 이제 카운터로 쓰는 사무실이 하나 있고, 지하층에는 보일러실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만 해도 1년 4계절 군인 가족 또 장병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고 양구를 찾죠. 여기만 해도 1층과 2층 그리고 사거리 번화가에 위치했기 때문에 1년 4계절 거의 만실에 가까운 그런 모텔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양구군 양구읍 상리에 위치한 사거리 번화가에 있는 모텔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총 객실은 13개로 운영되어 있고요. 1년 4계절 거의 만실에 가까운 아주 유명한 그런 모텔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뇌물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